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무더운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는데요. 예, 9월달은 아트페어의 시즌이죠. 예, 드디어 서울에서도 프리즈 아트페어와 키아프가 열리고요. 뉴욕에서는 아모르쇼를 중심으로 아트온페이퍼가 열리고 볼타쇼 그리고 인디펜던트 아트페어 등 많은 위성 페어들이 열립니다. 이 시즌만 되면 아트페어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한 자리에서 정말 좋은 작품, 좋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좋은 갤러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효율적인 전시 공간도 없죠. 그런데 한 지역에서 정말 너무 많은 페어가 열리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작가, 작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페어를 감상해야 될지 또 어떤 관점으로 이 전시를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아트페어 가기 전에 먼저 알고 가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트페어, 프리즈 아트페어 서울이 올해 2024년에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오늘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이 장면들은 작년 2023년에 열렸던 아모르쇼의 한 장면이고요. 올해 2024년에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는 기간과 동시에 뉴욕에서도 아모르쇼가 열립니다. 아모르쇼 같은 경우는 올해 30주년째라서 좀 행사를 대규모로 기획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서는 프리즈 아트페어와 함께 키아프도 열리죠. 키아프는 명실상부 한국에서는 가장 크고 오래된 아트페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키아프 같은 경우는 200개가 넘는 갤러리가 참여를 할 예정이고, 프리즈 같은 경우는 또 100개가 넘는 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합해서 300개가 넘는 갤러리가 한 곳에 동시에 아트페어를 연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큰 아트페어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게 되면 좋은 작품을 많이 볼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정신도 없고 사람도 너무 많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체력 소모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트페어에 가시기 전에 어떤 갤러리가 어떤 섹션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지 등등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2024년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는 한국의 주요 갤러리는 아라리오, 갤러리 현대, 조연아랑 국제 갤러리, PKM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주요 갤러리는 가고시안, 하우저앤월스, 그리고 캐나다, 리손 갤러리, 멘데스우드. 멘데스우드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트라이베카에 있는 갤러리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고, 페이스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화이트 큐브, 데이비 주이너 등등 또 굵직한 갤러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트페어 보러 가시기 전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맵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떤 갤러리가 어떤 위치에 부스를 자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또이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갤러리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프리즈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섹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스터즈 섹션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시대를 초월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갤러리가 참여를 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 히스토리를 재조명하는, 아트의 히스토리를 재조명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20세기 작품도 많이 나오죠. 처음 프리즈 아트페어가 1회째 열렸을 때그 에곤 실레의 작품을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줄을 많이 섰었어요. 이렇게 마스터즈 섹션에는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수 없는 미술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아트페어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커스 섹션 같은 경우는 영 갤러리가 새로운 작가들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가들이 주목받을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한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은 옷차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아트페어 보러 오실 때 마치 파티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이런 자리에 와서 그림도 감상하고 참 좋죠. 자, 그런데 불편한 옷 그리고 불편한 신발은 X입니다. 옷은 멋지게 입었더라도 신발만큼은 편안한 신발로 신으세요. 이렇게 큰 공간을 많이 돌아다니시려면 무조건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아트페어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건 어떻게 보면 룰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분도 좋고요. 이 그림을 감상하는 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샴페인을 쏟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닥에 흘릴 때는 괜찮은데 잘못하다가 작품에다 쏟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많거나 약간 술이 취했을 때 잘못 발을 헛디디면 작품에다가 이 샴페인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샴페인일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괜찮지는 않지만 표는 좀 덜 나죠. 레드와인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즐거워야 될 이 작품 감상의 시간이 정말 악몽처럼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가방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백팩, 이런 배낭 같은 가방은 무조건 이 콜트책에 맡기셔야 되는데 옆으로 매는 가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걸치는 옷 같은 것이 너무 두껍다거나 이 가방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가방이 뚱뚱해지는 경우 있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작품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 5월에 프리즈 아트페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도자기 작품이 이 가방에 걸려서 깨지는 그런 불상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시장에 갈 때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트페어장에 가실 때는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트페어 가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랜만에 열리는 이런 큰 전시인데요. 서울에서도 또 뉴욕에서도 모든 부스들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디에 계시든 이런 아트페어 꼭 참가하셔서 여러분, 여러분한테 맞는 좋은 작품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이 아무리 쇼인데 이 쇼를 다시 보니까 작품들이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국 갤러리도 제법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저는 대구에 있는 우손 갤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손 갤러리 부스도 있었어요. 그 모습도 제가 여기 담았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올해 열릴 프리즈 아트페어 그리고 키아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시 계속 감상하실게요.
back there now, but where are you? Thank you.
up sleeping. So they're really good at social media too, like getting people to membership. So we're redoing our whole website.
Come and check. I don't have the luxury of like waking up. Thank you.
kiosk. The bookshelf's in the room. I've seen your work before, too. Okay. Yeah, like,
you can tell, you can tell they're not. They're like, oh my god, I love you so much.